안녕하십니까. 이문뉴스입니다. 저희 젊은 친구들, 2030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름, 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안진걸 수사님 옆에 모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안진걸 수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한 20년 일했었고요. 뜻한 바 있어서 참연대 사무처장을 마치고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상지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민생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안진걸 TV를 만들어서 저희들 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각종 뭐 연구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매불쇼에 나가서 계속 저희가 이 어려운 와중에,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정부가 아무 역할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꿀팁 수십 개를 발표해가지고 그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민생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니까 그건 못 도와주겠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급여가 너무 적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급여를 일부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건데 그것을 절반 이상 싹둑 예산을 잘라버리면서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가면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대기업을 봐야 돼.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채용을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애 안 난다고 청년들한테 뭐라 그럽니다. 아니, 일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너무나 어렵기만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 심각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거기에 온갖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재벌이나 대기업들에게는 무한한 특혜를 주고 서민 중산층 청년들에게 무한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다. 난방비가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것도 못 도와준다. 통신비가 너무 비싸자니 했더니 3월 달에 30기가를 준다는데 여러분 30기가 줘봐요. 뭐합니까? 다 무제한 요금제 쓰시거나 속도 느려 무제한 요금 쓰니까 요금이나 효과는 하나도 없죠. 오히려 차라리 1인당 5천 원이나 만 원을 깎아주는 게 더 실질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이슈 파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무 혹하는 내용에 청년들이 아까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6시 반 전에 전철이나 버스 타면 20% 할인이 됩니다. 조조 할인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몰라갖고 용문한 분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정보도 드리고 그 일을 주로 하는데 어쨌든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역사정의도 그다음에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긍심도 날마다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지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와 총공과 건진 등은 무속 비리 비선 세력들은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아니, 우리 국내 뭘 안 알려졌는데 제가 그걸 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렇게 엉터리 정치검찰 사건 조작 그리고 반민주 반민족 반노동, 이번에 노동시간 계약도 보셨죠 여러분. 지금 법에는 40시간 하게 되고 12시간 연장하면 52시간, 이것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 딱 하면 52시간도 더 하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69시간 하든지 64시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 어떻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피곤하면요, 연애, 결혼, 출산도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도 전 세계는 지금 줄어나고 있잖아요. 35시간이나 주 4일 근무제도 대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는데 우린 정반대로 69시간, 64시간 일하고 그러다 과로사 당하거나 산재당합니다. 이런 분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물가는 너무 올랐으니까 체증금 올려다니까 또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임금이 물가 5에서 15% 올랐는데 체증금 그대로면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임금 그대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들 위한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 이런 거 예산 깎는 이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어렵다면서요. 중소기업이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깎아버립니까? 이걸 벌써 그동안 지금 우리 청년들이 30만 명 이상 이용했고 가장 평가가 좋은 정책입니다. 물어보시면 다 이야기할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예산을 깎아버렸다니까요. 절반 이상이요. 이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서자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순신 학폭 사태도 보셨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이 없고 피해자가 잘못이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입니다. 몰랐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같은 간부였고 언론에 대사특필됐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학폭이 별거 아니고 정치검찰이 저지른 잘못은 이 자들은 잘못이라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경찰 짓밟아버리고 경찰 장악하려고 자기들 꼬봉인 정순신을 경찰청 수사본부장으로 강행했던 거죠. 부실검증이 문제가 아니면 검증을 못하게 한 거죠. 이게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쁜 짓도 하고 걸려도 사과도 안 하고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잘못이 컸다는 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뉴스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감히 더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 뉴스 화이팅! 화이팅! 네.